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를 보니까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두 가지 큰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참고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과거에 달리 뭐 요새는 거의 준 중국의 관영 매체에 비슷하게 이렇게 변질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신형 굉장히 중무장 공격력 헬기 J-21 개발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은 이 최신형 중무장 공격용 헬기인 J-21은 최신형 공격용 헬기는 아파치 헬기하고 버금가는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엔진 파워가 세가지고 이게 그리고 연료도 보조 탱크만 달면 대만의 고산지대를 넘어가고 대만의 태평양 연안까지 가고 조금 더 가면 필리핀 해역까지 그 이 활동 범위가 되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만은 제일 높은 산이 해발 3000m가 돼요. 우리나라 뭐 한라산이나 백두산보다 더 높거든요. 이 고지대를 그 헬기가 날려면 엔진 파워가 좋아야 되는데 이번에 J-21 공격용 헬기는 이 엔진 파워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필요시 중국이 대만 침공하려면 엄청나게 강한 공격력 무기를 이제 그 중국이 갖는 거죠. 인도하고도 휘말려서 국공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 J-21은 해발 3000m 이런 데는 휘말려 고지에서 벙벙벙 날라가고 인도를 공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의 군사 전문가는 이게 왜 대만 침공 때 위협적이냐면 지금 중국이 열심히 상륙 강습함을 맹기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이제 중국의 얼마 전에 건조한 상륙 강습함인데 이게 4만 톤급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상륙 강습함 중에서 제일 큽니다. 하여튼 중국은 맹기려면 많이 맹기고 크게 맹기나 봅니다. 항모의 어지간한 항모의 그 2분의 1급입니다. 제럴드 포드가 8만 톤. 그리고 이제 900명의 상륙군을 막 싣고 여기다 공격력 헬기인 J-21을 실으면은 대만 해협에 들어갈 때 상륙 강습함에서 이 지상군이 확 해변으로 상륙하고 이 공격용 헬기 J-21이 위에서 바바바방 쏴대면 뭐 대만의 탱크 이런 거는 그냥 아작살 내겠다. 이게 이제 낼 수 있다는 게 이제 외신 전문가들의 우려인데, 자, 이건 진짜 뭐 자랑스럽게 뭐 보도했는데, 근데 지금 세계에 무기체계는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지금 선진국에서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중무장 공격용 헬기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세대 그 공격용 헬기 사업을 얼마 전에 그 선진국도 막 취소하고 막 그래요. 자, 여러분 헬기 발전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헬기가 이제 귀했을 때는 부상병을 수송하는 그 기능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병력 이동이죠. 특히 월남전에서 이 병력이 타고 밀리면 들어가는 이동이었고, 세 번째는 정찰용이고, 헬기의 네 번째 기능이 지금 말하는 J-21 아파치 헬기하는 공격용 헬기인데, 이 공격용 헬기가 왜 이렇게 인기였나면 이게 탱크 킬러였어. 탱크 킬러. 왜냐면 탱크는 이게 포신이죠. 여러분 탱크는 포신이죠. 포신은 하늘로 못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치 헬기나 이런 공격용 헬기에서 그냥 미사일이나 빠방 쏘면 탱크가 밥이었거든요. 탱크 킬러인데 지금 요새는 뭐 무기 시스템이 하도 빨리 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니까 공격용 헬기 잡는 킬러가 새로 발생한 거예요. 요게 스팅거 미사일입니다. 저 보병이 어깨 대고 빵 쏘면 엄청나게 비싼 중무장 공격용 헬기가 미사일 한 방에 빵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바에 뭐 러시아가 잘하는 공격용 헬기가 뭐 한 200대 가까이 떨어졌는데 뭐 약간 우크라이나가 과정 갖고 뭐 최소한 100대 이상이 어느 지상에서 쏘는 지대공 미사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중무장 공격용 헬기는 돈만 많이 들고 그렇게 그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요새 드론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 엄청나게 비싸고 그 파일럿도 태우고 그 미사일 쏘라 들어가냐 이겁니다. 그 앞에 스팅거 미사일이 막 쏘고 그러는데 무인 공격용 드론으로 그냥 날아가 버리면 어떤 파일럿도 보호할 수 있고 쉽게 목적을 달성하고 지금 대세는 무인 공격용 드론으로 바뀌는 건데 지금 인민해방군은 뭐 뒤늦게 약간 제가 뒷북치고만 합니다. 자기들은 쾌거라고 자랑하는데 약간 좀 안타깝죠. 그 다음 외신 보면 중국이 자랑한 세 번째 그 항공모함 푸젠함 있지 않습니까? 푸젠함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카타펄트 사출기 방식으로 이제 비행기를 이륙시키는데 와 최첨단 그 전자식
캐터펠트 개발에 성공했다. 뭐 이거 갖고 인민해방군이 대단한 쾌거다. 미국만 캐터펠트까지 사출기관이냐? 우리도 가졌다고 뭐 자신만만하게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특히 재밌는 게 이 중국이 전기차가 발달했잖아요. 이 전기차 사이언티스트들이 과학자들이 이 푸젠함에 가서 이 사출기 연구를 해갖고 30톤, 그러니까 중국의 함대기가 제일 15입니다. 제일 보이는 게 러시아 수호기 짝퉁으로 맨 건데 지금 약간 무거워요. 얘를 그 쌓아올릴 수 이겁니다. 사출기로 쌓아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J20 스텔스 함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건 J20은 더 무겁습니다. 이것도 쌓아올릴 수 있는데, 이 원천 기술이 전기차 기술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계속 외신에 성공하면서, 야, 이게 뭐 가성비나 이렇게 모든 측면에서 지금 미국의 제랄드 포드급에서는 최신 사출기보다 낫다고 뭐 외신에 보도했는데, 저 이 내 스토리를 알아보면 재밌어요. 저 왼쪽 사진이 이제 상하이 근처에서 이제 푸젠함이 이 건조되는 모습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갑판 위에 이렇게 박스 같은 걸 씌워놨잖아요. 저게 사출기 부분을 씌워놓은 거예요. 이 외국에 이제 인공위성이나 이런 데 드러나지 않으려고. 근데 최근에 오른쪽에 딱 보면 드러내고 진짜 사출기를 장착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 푸젠함에서 사출기를 장착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출기를 이렇게 쏠 때는 뭐냐면 저게 소형 테스트 차라 그럽니다. 저 오른쪽에 보이지 않습니까? 소형 테스트 차를 저 푸젠함 갑판 후에 사출기에다 대고 비행기 대신 저걸 얘를 쏴보는 거예요. 무게는 물론 J-15가 30톤이면 쟤도 30톤하고 똑같이 해갖고 한번 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출 소형차죠. 저걸 쏴갖고 이제 성공했다고 씩씩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외국의 영국의 뭐 제인 디펜스나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글쎄요입니다. 글쎄요.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 중국 쟤네들이 그냥 뭐 미국 항공모함 따라잡고 씩씩대면서 너무 급히 서로다 보니까 뭐 사출기 조금 맹겼는데 제일 심각하게 문제가 저 사출기를 쏠라 그러면 저 전자식 사출기를 쏠라 그러면 순간적으로 엄청 많은 전기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메가와트 전기가 필요하는데 영국의 제인 디펜스 아주 세계적인 군사 전문기관은 저 푸젠함의 통합 전원 공급 체계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으며, 통합 전원 공급 체계가 뭐냐면 저 푸젠함이 움직이려면은, 근데 푸젼함은 핵 항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식 가스 터빈 두 개하고 디젤 발전기 네 개를 갖고 이렇게 발전을 이렇게 하는데, 추진 동력을 제가 찾아보니까 어느 외신에서는 150메가와트라 그러고 어떤 국내 전문가는 164메가와트라는데, 하여튼 뭐 150이든지 164메가와트든지 저거 갖고 어떻게 35톤짜리 비행기를 쌓을 수 있느냐. 왜 그러냐면요, 이 8만톤짜리 제 그 푸젠함이 움직이려면은 30노트로 달리려 그러면은 4개 스크류에 전원을 막 공급해야 된대요. 여러분 비행기가 항공모함에서 올라올 때 함재가 올라올 때 역풍을 해야지 함재기가 뜰 수 있거든요. 바람막 역풍하려면 바람 역풍을 맞으면서 4개 스크류를 돌리면 엄청나게 많은 메가와트 전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 항공모함은 뭐 레이더 돌리고 각종 장비를 하는데 전기를 많이 돌리는데, 푸젠함이 최대 164메가와트 전기인데 저걸로 어떻게 쌓으려냐. 자, 그러면 여러분 앞에 사진에 보면 상하이 옆에 사출기 소형 테스트차로 쌓아올린 거, 그때는요 배가 서 있었잖아요. 배가 서 있었으니까 푸젠함이 모든 동력을 사출기에 써도 돼요. 근데 중국 애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 약간 뭐 경험이 없으니까 약간 저는 시행착오를 범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오른쪽에 제랄드 포드 핵 항공모함이 제가 8만 톤이에요. 푸젠함 8만 톤하고 비슷한 크기인데, 제랄드 포드 항공모함이 처음에는 A4W 원자로를 썼습니다. 이게 550메가와트 밖에 안 나온대요. 근데 이 신형 사출기를 쓰려고 그러고 A1B 700메가와트 나오는 원자로로 바꿨답니다. 원자로 두 개 되니까 1400메가와트가 나오잖아요. 8만 톤 급에 제랄드 포드는 1400메가와트 나오고 사출기 쏘는데, 푸젠함은 여러분 뭐 300메가와트도 아니고 외국 전문가들은 뭐 200메가와트가 안 되는 거 알고 사출기 쏘겠다고 씩씩대니까, 저게 진짜 전투에 임해갖고
역풍을 맞으면서 확 삼신노트 달면서 함재기 띄우고 사축이 쏠려면 제가 올라갈지 말지에 대해서 군사 전문가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저 사진은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항공모함입니다. 세계에서 지금 사출기를 쓰는 항모는 딱 둘입니다.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도 스키 점프식이에요. 근데 저 샤를 드골 항모가 이제 유일하게 미국하고 똑같이 사출기를 썼는데 제가 크기가 4만 2천 톤이에요. 푸젠함의 반인데 제 그 이 전력 파워가 211메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게 두 배가 되고 후재는 크게 되면 최소한 400메가와트, 500메가와트가 있어야지 사출기를 쓴다는 어떤 간접적인 반증이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너무 차이나가 뭐 항모 대국의 꿈 갖고 서둘렀다는 겁니다. 2035년까지 6개 항모 전단을 가지겠다. 왜냐면 미국이 11개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선 2030년까지 4개 항모 전단을 갖다니까 그러니까 조선소한테 돈 팍팍 써서 맹기로 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중국 사람도 능력이 있으니까 맹기로는 내죠. 품질이 문제지. 그러니까 무리한 낙기 건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뭐 산둥만 푸재만 뭐 이렇게 낙기 지연되고 또 이 건조 책임자 부정부패로 뭐 이 철장 세지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제가 이제 군사 전문가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중국이 바다 위에 띄우는 항공모함이 세 척인데 랴오닝, 산둥, 이번에 올라간 푸젠함인데 아마 랴오닝하고 산둥함은 조금 지나면 뭐 훈련용 함재기 그 파일럿도 훈련용 이런 걸로 과시용으로 쓰지 미국하고 빡세게 싸우는 어떤 전력이 안 되는 너무 낡고 짝퉁 항공모함이고 후지엔 항공모함 하나가 쓸만하고 진짜 중국의 야심을 갖는 건 네 번째 항모는 핵 항공모함을 맹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출기 네 개를 올릴 수 있으면 이거야말로 빡세게 미국 최신 항공모함을 싸울 수 있다는 게 이제 중국의 꿈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척 맹기겠다는데 두 척기껏 맹기려는데 이거 지금 뭐 쓸모없어요. 실질적으로 짝퉁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몇 척을 더 맹기려냐면 8척을 항공모함을 더 맹기려야지 중국이 원하는 6척을 맹기는데 여러분 항공모함은 물 먹는 함하고 또 항공모함 전단은 거기 엄청난 수의 구축함 그다음에 잠수함 뭐 이런 게 따르기 때문에 해군 예산이 엄청나고 중국의 국방비 부담이 엄청 커요. 저렇게 중국이 무리하게 출전하다가는 옛날에 소련이 미국하고 군비 협정하다 폭삭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